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젤로에서 새롭게 과슈물감을 출시했는데요. 제가 한번 써보면서 리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나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피커크 블루 색깔과 반다이크 브라운 색감을 섞어서 아주 어두운 톤의 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어둡게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게요. 나무는 밑으로 갈수록 두께가 살짝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장가지 점점 얇아지잖아요. 그런데 잎사귀들 때문에 장가지들이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슬쩍슬쩍 보이죠. 그래서 가지들을 다 그려주지 않고 조금씩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깔을 사용해서 잎사귀들도 어두운 색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미젤로 과슈 제가 처음 사용한 느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단계는 베이스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조금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을 많이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하게 잘 올라가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소감을 이렇게 그때그때 써놓고 있는데요. 조금만 사용해도 물감이 굉장히 진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수입 과슈 물감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물감도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템 과슈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좋은 선택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젤로 과슈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슈들은 마르면서 크랙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 크랙을 다시 녹이려면 굉장히 많은 노동?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 미젤로 과슈 물감은 크랙이 전혀 없이 굉장히 맨들맨들하게 예쁘게 굳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톡 한 방울 떨어뜨려서 풀면 또 바로 풀려요. 이 점이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팔레트 위에 짜서 예쁘게 굳혀서 그때그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자, 이제 올리브색을 조금 더 섞어서 한 단계 더 밝은 색을 위에 얹어 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 사용하는 미젤로 과슈 물감이기 때문에 어떤 색을 써야 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계열의 초록색을 짜봤는데요. 자연스러운 나무 컬러는 올리브 그린색이 가장 알맞더라고요. 올리브 그린색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또 올리브 그린 더하기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감에 관해서 또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용을 해본 과슈 물감은 홀베인 물감이 있는데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나? 아무튼 사용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젤로 과슈 물감은 그림을 그렸을 때도 조금 두텁게 올라가면 마르는 것 자체도 상당히 광택이 있게 마릅니다. 그런데 홀베인 물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트하게 말라요. 그래서 평소에 매트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사에 물감이 더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광택나는 게 좋다, 광택나는 게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미젤로 과슈 물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사진을 더 디테일하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광택이 있게 마른다는 점이 이 물감의 특징입니다. 구매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다른 물감들, 다른 과슈 물감들에 비해서 색상이 36가지로 많은 편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인스타에서 과실물감이 나온 거를 쓱 지나갔을 때, 뭐, 아무리 많아봤자 24가지 정도 색이 되겠거니 했는데, 36가지 색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나무 그림 설명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연두색도 조금 더 섞고 있는데, 연두색은 안 섞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처음이라 조금 헷갈려서 연두색을 섞었는데요. 다음에 또 그리게 된다면 연두색은 빼고 그냥 차라리 조금 더 차분한 올리브 그린의 옐로우색이나 황토색을 조금 더 섞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무를 그릴 때 조금 더 팁을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빛, 자연의 빛은 위에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가장 윗부분이 밝아요. 밝은 면적이 많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빛을 못 받게 돼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지금 밝은 색을 추가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이때는 가장 윗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이 윗부분에서 또 좌우로 나뉩니다. 빛이 왼쪽에서 올 때가 있고 오른쪽에서 올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살짝 왼쪽에서 오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이어링을 하실 때 밝은 색감은 왼쪽에 조금 더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실물감은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급 포스터 컬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색을 칠하면 불투명하게 올라가는데 물에 풀어진다는 점이 수채화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데 물에는 풀어지지만 다 굳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걸 아크릴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구분을 지어두시면 편리하실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이 과실물감은 불투명인데 밑에가 아주 미세하게 살짝 내가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침이 조금 더 많고 적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미세하게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재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 조절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채화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수채화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 과수가 대부분 조금 비싸죠. 고렴이의 템들이 많습니다. 막상 써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재료이긴 한데 고렴이이기도 하고 작가분들은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 이렇게 비싼데 내가 사서 안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시는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젤로 물감은 용량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과실물감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 그린색의 흰색과 노란색을 조금씩 더 섞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왼쪽 그리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밝은 부분이 많이 표현이 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랜만에 나무를 그려보았는데 새로운 재료로 또 그리니까 너무 재밌고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스케치패드와 붓은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젤로 미션 티타늄 클래스 과수물감을 사용해서 나무 한 그루를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은 항상 봐주시는 분들이 약간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댓글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제가 항상 꼬박꼬박 잘 챙겨보고 있거든요.
댓글에서 잘 봤다. 그리고 또 이런 영상 더 보고 싶다 하시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